제가 애니셔널이 학습지를 만들고 빙고 게임이라든지 로또 빙고 하는 모습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제 양식 한글로 된 타이포셔널이 양식을 이렇게 열어놓았어요. 이 상태에서 이제 해당하는 단어를 여기다가 왼쪽에다 놔두고 찾습니다. 스로우 찾아야 되네요. 물론 검색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지금 파일이 만 개가 되기 때문에 이 검색하는데 속도가 좀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좀 원시적이긴 하지만 이렇게 스로우 내려서 찾고 있습니다. 왼쪽 어깨를 좀 많이 쓰게 되죠, 아무래도. 일할 때 제일 장애가 되는 게 오른쪽 어깨가 아픈 거예요. 스로우 여기 있는데 쭉 있고 스로우 이미 이제 여기 G 끝에 언더바하고 G 붙은 거 이게 이제 GIF 애니메이션인데 이미 만들었기 때문에 만들어져 있다는 건 이미 애들에게 학습지로 한번 나갔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하반 학생들은 한 번을 해서 그거로 학습이 되지 않더라고요. 적어도 뭐 나올 때마다 몇번 반복해야 되는 단어들도 있고요. 스로우 던지다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이게 이제 82쪽인데 82 폴더를 이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기다가도 한 번을 붙여 넣어줍니다. 스로우. 왜 그런가 잠시 뒤에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파우더. 창을 잘 조절하면 이게 왔다리 갔다리 안 하고도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파우더. 파우더도 이제 엊그제 어제 만든 거예요. 근데 한번 가지고 어림도 없습니다. 하반 학생들 적어도 대여섯 차례는 반복해서 나올 때마다 해줘야 그제서 이제 스며드는 걸볼 수가 있거든요. 파우더 하루에 16단어씩 꾸준하게 반복되지만 그래서 집중력 부진을 벗어날 수 있게 파우더 여기 있습니다. 복사하고 어떻게 복사가 안 됩니다. 컨트롤 C 하고 컨트롤 V 여기서 또 컨트롤 V 있습니다.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Children 쭉 올라가야 되겠죠. 지금 영상을 캠타샤로 영상을 찍고 있기 때문에 버퍼링이 영상 작업은 그 자원을 시스템 자원을 많이 차지한대요. 메모리를 많이 차지한다는 뜻일까요? 그래서 이렇게 컴퓨터가 좀 떨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자, 칠드런을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근데요, 보니까 칠드런은 아직 작품이 없네요. 그렇죠? 네, 없으면 일단 여기 포토스케이프 여기서 이렇게 불러와 봅니다. 세 개를 다 불러와서 운이 좋으면 이제 이세 개를 그냥 활용할 수도 있는 거죠. 아, 여기 괜찮은 장면이 나오는데요. Children 여기 맨 처음에 아이들 근데 제일 처음에 나오는 장면이 가장 그 단어의 뜻을 잘 나타내줘야 되는데요. 여기다 이걸 넣어볼까요? 맨 앞에 있는 장면 아이들이 병정놀이 하는 뭐 작품 여기는 아이 뭐 그런 대로 그냥 children, 아이들이란 여기 복수 여기 세 명이고 여기 또세 명이어서 요거는 여기 이제 아이들인데 요거는 제가 그 동해 그 항구에서 아이들 낚시하는 모습을 찍은 사진입니다. 그러면 이제 시간을 그세 이미지가 세 개니까 제가 지금 3초를 이제 애니메이션마다 3초를 주려고 하기 때문에 이미지가 3개니까 여기 100, 이게 1초, 하나당 1초, 100이 1초에 해당합니다. 이걸 설정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게 3초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캔버스 크기는 400, 300으로 용량이 너무 커도 화질을 높게 할 수는 있지만, 그러면 용량이 커져서 아이들이
휴대폰으로 내려받는다든지 할 때, 데이터를 많이 소모하게 되니까, 그래도 400, 300 정도로. 400, 300 정도로 하게 되면, 교실에서 수업할 때도, 빔 프로젝터로 연결하는지 하면, 뒤에, 맨 뒤에 학생도 충분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00 내지 300으로 하고, 저장을 하면 되겠습니다. Children, 저장할 때, 언더바 하고, Shift 누르고, 여기, 크로스바 누르면 언더바가 됩니다. 그리고 G는 GIF 애니메이션이라는 뜻입니다. 나중에 이제 검색하여서 쓸 때, 좋으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저장을 하면, 잠시 뒤에 여기 이제 children 밑에 children underbar g라는 파일이 생겨납니다. 혹시 이제 여기 안 보이는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수정한 날짜를 눌러서 수정 날짜를 누르면 맨 위에 방금 만든 파일이 나오겠죠? 치드런 치가 있습니다. 이걸 복사해서 그냥 이렇게 갖다 넣으시면 되는 거죠. 말씀드린 대로 캠타샤가 워낙 그 용량을 많이 차지하는 프로그램이어서 상당히 이제 느려지고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치드런 복사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여기다가 폴더에다가 취소가 됐죠. 그럼 왜 여기다가 이렇게 놓는 거 하니? 네. 그 이유를 말씀해 드릴게요. 교실에서 이제 수업을 할때이 아이들에게 단어 설명을 지금 하반 학생들의 경우는 학습지를 나눠줘도 이제 보관이 잘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학습지를 아예 없애버리고 지금 이제 만들기는 만들지만 그러면 정리를 위해서 애들 애들 저는 지금 궁극적으로 이걸 나눠주지 않는 걸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 단어 설명을 이렇게 합니다. 여기. 무슨 카톡이 자꾸 들어오네요. 어디서 들어오는 걸까요? 학부모에서 들어오고 있고. 네. 그래서 연결 프로그램을 RC로 수업에서 활용하는 겁니다. RC로 보기를 하게 됩니다. 여기 파일이 16개니까, 16개가 여기 이제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교실에서 수업할 때, 이 16개를, RC 화면으로 띄워놓고 수업을 합니다. 소리를 줄여놔야 되겠네요. 잠시 빠져나가겠습니다. 자, 이제, RC가 나와 있는데, RC에서 화면 전체 크기로 볼 수가 있습니다. 보기 메뉴가 있죠? 화면 높이에 맞춤, 너비에 맞춤, 원본 크기 등등이 있는데, 화면에 맞춤을 눌러볼까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화면에 맞춤, 원본 크기 등등. 지금 화면에 이 컴퓨터 화면에 맞춰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400, 300보다 훨씬 뒤로 더 크게 나타나는 거죠. 그럼 이제 이 화면을 보면서 얘들아, 단어 뭘까요? 맞춰보세요. 그러면 얘들이 children이다. 그러면 답안의 깊이가 어느 정도냐? CHIL, 이쪽 부분이 L자인데, L자라는 것도 알려줘야 됩니다. 정말 이제 날이 갈수록 교사는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된다 이거보다도 그것을 위해서 아이들이 무엇을 모르는가를 정확하게 정말로 섬세하게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것을 모르는 아이들이 수업을 방해하거든요. 근데 수업에 사실은 너무 괴로우니까 모르는 이야기를 계속 듣고 앉아 있으려니 아이들이 답답하고 정말 우리는 보기에 답답하지만 애들은 환장을 하는 거더라고요.
자, 알려주고, 그 다음 이제 다음 단어 넘겨가서, 자, March, 몇 월일까요? 그렇지, 3월이에요. 딱 맞췄습니다. 3월, 몇 월? 3월입니다. 다음, people, 뭘까요? 오케이, 사람이 아니고, 그렇지, 여럿이 나오니까, 사람들이에요. 이건 뭘까요? powder, 몇 번? 이렇게 보여주면서 읽어주죠? powder. 예, 그렇습니다. powder. p-o-w-d-e-r. 그리고 이제 공책을 나눠주고, 공책에다가 네 번씩 쓰도록. 뜻한번 쓰도록. 그 다음에, throw 뭘까요? 이 정도면 아이들이 throw, 던지다.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쓰는 시간입니다. 아직까지 퀴즈를 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 16개를 쭉 설명을 하고, 아이들에게 이제 공책에다가 네 번씩, 뜻한번 포함해서 네 번씩을 쓰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제 써갖고 나오면 도장 찍어주고, 뭐 건빵 3개 이렇게 줍니다. 그렇게 하면 한 15분에서 20분 정도가 소요가 되겠죠. 이제 그 다음에 드디어 이제 피라미드 빙고를 합니다. 안내해드린 것처럼 피라미드 빙고를 하고, 그 다음에 아쉬움을 뒤로한 채 빙고는 첫 빙고만 나오면 종료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로또 빙고로 들어가는데, 사실은 모든 빙고가 로또 빙고죠. 운의 행운에 의한 빙고죠. 그러나 이 피라미드 빙고는 생각하는 빙고, 난이도, 어떤 것이 더 어려운가, 내게 어떤 것이 외기가 더 어려운가를 생각하는 빙고. 그래서 적절히 혼합이 되죠. 자, 그러면 이한 폴더에다가 이미지를 모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 6명의 아이에게 기회를, 그날 번호, 오늘이 7일이다. 그럼 7번, 17번, 27번, 8번, 18번, 28번. 이 6명의 학생이 부르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갑니다. 내가 스탑 하세요. 그러면 멈춥니다. 갑니다. 스탑. 아, 네. 피플 동그라미 치세요. 네, 그 다음 17번 학생 레디 고. 스탑. 아, 스로우. 두 번째 스로우. 자, 그 다음 27번 학생 스탑. 아, people. 이럴 때는 people이 두번 나와야 돼요. 이러면 이제 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이 아쉬워하죠. 예, 애들이 다시 한번 할게요. 그랬지만 이건 게임이니까 즐겁자고 하는 거거든요. 꽝이다, 얘. 다음 기회에. 그 다음 18번. 먼저 스탑. 스로우. 이렇게 이와 같은 식으로 진행합니다. 선생님도 스탑 해보세요. 스탑, 레필. 버퍼링이 많이 생겨서, 요런 식으로 진행하면, 하고, 이제, 여섯 개를 다 맞추는 학생은 거의 없겠죠? 하나만 맞는 학생도 있고, 그럼 그 숫자에 맞게, 이제, M&M이나 건빵이나, 또 건빵, 유난히 또 건빵을 고집하는 애들도 있어요. 아마 하리보나 그거를 이렇게 동그란 집에서 락앤락 동그란 통을 가져가서 아이들에게 골라 먹게 합니다. 그 안에, 그거 사실은 그거 통다 줘도 많다는 느낌 없을 텐데, 그 안에 골라 먹는 재미가 애들을 좀 관심 있게 하죠. 여기까지 어휘 학습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